안녕하십니까. 예, 2019 가을 카오스 강연 도대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1강부터 5강까지 진행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천현득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과학자가 아니고요. 그 학부에서 물리학을 조금 공부하긴 했지만 현재 과학에 대한 철학적인 탐구들을 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학을 좋아하고 또 늘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될 이번 강연 시리즈 제목은요, 굉장히 독특하죠? 도대체입니다. 도대체는 우리가 질문할 때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10주 동안 과학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들을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시작할 에너지란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엔트로피는 뭐지? 전자는 뭘까? 또 성은 뭘까? 이런 질문들을 10주 동안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연에 오신 여러분들께서 강연을 듣고 많은 내용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지만 동시에 또 더 궁금해하고 질문도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개강일이죠. 예,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카오스 강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카오스 강연은 과학 지식을 나누고자 설립된 공익재단인 카오스재단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강연입니다. 10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8회 이상 현장에 참석하시면 카오스재단과 서울대학교 시민과학센터의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도대체 시리즈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운이 좋게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특히 후원하시는 분들, 또 과학계 종사자들, 그리고 기존 강연의 출석률이 높아졌던 분들이 많이 선발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이 오프라인 현장에 300명 정도가 와 계시고요. 또 신청했지만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네이버 생중계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아마도 전국에서 진행하는 강연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접속하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않고 생중계로 보시는 분들도 다음 기회에는 꼭 현장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강연은 1부 60분, 그리고 2분, 2부에서는 토론, 그리고 질의응답 60분으로 구성이 되고요.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히 2부에 진행할 패널 토론이 사실 강연과는 다른 저희 카오스 강연만의 특징인데요. 오늘 주제는 에너지이죠. 에너지에 대해서 1부에서 강연을 들으신 후에 2부에서는 그 스케일을 우주까지 확장해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인사를 드리겠지만 성균관대학교의 이석청 교수님과 그리고 이광 교수님, 그리고 제가 함께 참여를 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 강연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대학교 이강영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영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력을 보니까 책을 많이 쓰셨고요. 또 좋은 책들이 많던데, 그러니까 한국 출판문화상 교양무분 저술상, 그리고 과학계 추천도서, 이렇게 선정된 책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책도 기획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죽기 전에 이런 책을 꼭 써보고 싶다, 나의 필생의 역작은 이런 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예, 뭐 그렇게 먼 미래까지 계획하면서 살질 않아서 제가 쓰는 책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 제가 아는 것들을 이제 모아서 쓰는 거니까요. 제가 아직도 공부할 것이 더 많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정말로 필생의 역작은 아직 기획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아마 벌써 머릿속에는 다음 책을 기획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들으니까 선생님께서는 단지 과학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에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음악에도 조예가 있으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요. SF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SF가 선생님께서 과학자가 되시는데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SF가 영향을 끼쳤다기보다는
과학자가 되고 싶은 게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1970년대거든요. 70년대 하면 70년대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에 관련된 거는 그냥 뭐든지 닥치는 대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도 좋아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SF가 영향을 끼쳐서 과학자가 됐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과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SF도 좋아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준 강연을 들을 차례인데요. 교수님의 강연 제목은 어떤 숫자, 에너지에 관하여입니다. 자, 그럼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에너지에 관해서 강연을 하게 된 경상대학교 물리교육과의 이강영입니다. 도대체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니까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커다란 벽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마음대로 낙서를 해보라고 했을 때의 기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벽이 너무 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걸 저한테 시켰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막막할 때에는, 대답하기가 막막할 때에는 차라리 그냥 막 던져보는 것이, 막 던져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에너지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리학 관련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물리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란 말은 별로들 안 무서워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누구든지 다들 뭐라고, 최소한 뭐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고 떠오르는 것이 있고 그럴 겁니다. 자, 에너지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일단 구글 신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이런 뭐 자 뭐 이런 거 뭐 예.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에너지 하면 이런 모습들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연료, 그다음에 뭐 뭔가 엔진을 돌린다든지, 전기 발전을 한다든지, 또는 뭐 냉난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에너지 문제는 경제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뭐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에너지 하면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힘을 생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란 말을 그냥 이런 단어, 아무 단어에나 막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란 말과 위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말인데요. 여기에 에너지라고 붙여놓으면은 영락없는 물리학 단어가 되죠.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파동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뭐 우리 당연해 보이는 에너지들입니다. 뭐 기계에도 붙일 수 있고 전기, 화학, 뭐 아무데나 붙여도 다 말이 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아무 사물에나 붙여도 됩니다. 자동차의 에너지도 있고 뭐 날아가는 공도 다 에너지가 있는 거고, 지진이 일어나면 거기도 에너지가 있고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건 좀 제가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자, 이렇게 이제 에너지가 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인데요. 일단 물리학자 입장에서 차근차근 에너지란 말이 또는 에너지란 개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게 에너지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는 라이프니츠의 저작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고 이 사람만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이때 이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그 비슷한 문제를 고민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라이프니츠가 좀 더 분명하게, 그리고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터치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왜 유명한 사람만 그런 거를 그렇게 잘 터치를 하느냐, 거꾸로 된 거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통찰을 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유명한 겁니다.
라이프니츠는 어떤 걸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렇게 MV제곱, 질량에다가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 이런 양을 생각을 하고 이 양을 비스비바, 당시로는 생명의 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것이 라이프니츠와 동시대에 이제 뉴턴이 뉴턴의 역학을 만들 때 뉴턴은 질량 곱하기 속력, 이 양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양인데요. 자, 왜 라이프니츠는 저거를 주목하고 뉴턴은 이걸 주목했을까요? 뭐 왜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지만 이렇게 조금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아무튼 라이프니츠가 왜 이 양을 주목을 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라이프니츠는 저 양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공이 막 굴러다녀서 부딪히고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공의 질량과 속력들을 가지고 다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막 부딪히고 하면은 속력이 막 바뀝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어쨌든 다 달라진 속력이니 이런 걸 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저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란 양은 변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뭔가 절대적인 뭔가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라이프니츠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런 목적으로 다른 물리학자들, 역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만 동시대의 허위언스라든가 뉴턴도 그 비슷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뉴턴이 생각한 운동량이라는 양도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다만 뉴턴이 생각한 이 운동량이라는 양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속력이라는 것이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방향까지 잘 고려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저 양은 그냥 단순히 속력의 크기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쉬웠다고 생각하기가 좀 더 쉬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조금 물리학 이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저 MV 제곱이라는 양은 힘을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MV 운동량이라는 양은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결과입니다. 저런 식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서 19세기경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사였는데 과학에도 조예가 깊어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겼고 제일 유명한 업적이라고 하면은 뭐 과학 공부할 때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가느다란 두 개의 틈 사이를 빛이 지날 때 빛이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빛이 파동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밖에도 뭐 상형 문자도 해독하고 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아는 것도 많고 한 일도 많은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전기 제목이 모든 것을 안 사람이었던가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영이 어느 날 어디선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이 라이프니츠의 비스비바를 이제 에너지라는 말로 불렀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은 에네르게이아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에서 이제 가져온 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로 에너지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이 토마스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1829년에 코리올리가 이제 어딘가에 쓴 거에서 사실 이 라이프니츠의 비스비바는 뭔가가 막 움직일 때 그 상태를 얘기한 거니까요. 이걸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조금 더 정확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에너지의 전부냐 하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사람들은 이제 여러 그 운동을 관찰하면서 특히 이제 선구적으로 운동을 관찰한 근대 과학의 문을 연 사람은 갈릴레오죠. 갈릴레오가 이제 이런 걸 관찰하면서 보면은 진자가 흔들릴 때 속력이 계속 변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멈춰 있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다시 멈췄다가 빨라졌다가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 비스비바 말고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양 말고 뭔가가 더 있을 거다. 그것까지 합쳐야 이게 뭔가 변하지 않는 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물리학자들은 이제 많이 쓰는데요.
포텐셜이란 말, 포텐셜이란 개념 역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풍선 가지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람을 잔뜩 넣어놓으면은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뭔가의 뭘 할 능력이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구멍을 딱 놔주면 바람이 빠지면서 피식 날아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 외에도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 포텐셜 에너지, 우리는 이제 더 일반적인 말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위치 에너지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으면은 떨어질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용수철 같은 걸 보면은 용수철을 조여 놓으면은 다시 튕길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그런 능력을 주기 위해서는 대체로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이 용수철을 조이는 것도 뭔가 그 위치를 바꿔주면은 그 안에 그 포텐셜을 잠재된 능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종종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더 일반적으로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은 그 값이 일정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뉴턴 역학에서 잘 확립이 됐습니다. 뭐 그런 예는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롤러코스터, 이 롤러코스터에는 엔진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냥 높은 데다 올려놓고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이제 무지무지 빨리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올라갔으니까 또 떨어지다가 뭐 이걸 반복하는 것이 롤러코스터의 원리입니다. 높은 데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처음엔 속력은 0입니다.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이제 떨어지는데 제일 밑에 점까지 내려왔을 때가 속력이 제일 빠르죠. 그때가 운동 에너지가 제일 큰 겁니다. 그 대신 위치 포텐셜 에너지는 제일 작아진 거죠.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주고받는데 어쨌든 그 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용수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있을 때 한 대 딱 때려주면은 그 순간 이제 최고 속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압축되면서 용수철의 그 밀어내는 힘 때문에 속력은 점점 느려지고 어느 순간 멈추겠죠. 그때가 용수철이 최고로 압축된 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최고가 되고 속력은 0이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수철의 힘으로 밀려나면은 원래 위치에 왔을 때 다시 속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은 어떤 일정한 값이 되고 이거는 운동 상태가 막 변해도 저 값은 저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뉴턴의 역학의 범위 안에서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냐? 그렇지 않죠. 실제로 뭐가 움직이면은 비스비바라는 거는 계속 그 유지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던 물체는 가면 멈춥니다. 당연히 라이프니츠가 이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라이프니츠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잘 관찰을 해보면은 움직이는 물체라는 것은 결국 뭐 주로 바닥에 이렇게 마찰을 하고 마찰을 하면 열이 난다. 그 열이 바로 그 비스비바를 새나가게 하는 열을 통해서 비스비바가 새나갈 것이다 하는 예측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예측이었고 이제 이거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량적으로 관측을 하고 이론을 세운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19세기의 일입니다. 19세기 전반에 제임스 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실험을 고안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뭐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라서 요즘 중고등학교 과학책에도 다 실려 있는 실험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게 옛날 그림이라서 좀 그런데 여기 추를 달아놓고 추를 떨어뜨리면 거기에 달려있는 줄에 끌려가지고 이것이 뱅글뱅글 돕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있는 프로펠러가 막 뱅글뱅글 돌면서 물을 휘젓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추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를 소모를 했어요. 위치 에너지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프로펠러가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돌렸는데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를 이제 측정을 했어요. 즉 역학적인 일이 물의 온도로 열로 바뀌는 것을 직접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열과 일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실험이라서 이제 줄도 일약 유명해졌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 실험은 일과 열을 교환하는 일과 열이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실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줄이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의 단위가 바로 이 줄,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물리량에다 이름을 남긴 거죠. 근데 사실 줄은 아마추어 과학자입니다. 대학을 다닌 것도 아니고 원래 양조장집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양조장집이니까 이제 지역에서는 지방에서는 꽤 부자죠. 맨체스터 지방 근처에 살았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이제 선생님을 구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이제 이 제임스 줄이 과학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자기 집에 실험실을 만들고 양조장 사업을 하면서 그 실험실에서 뚝딱뚝딱 뭐 만들고 실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얻어낸 결과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왕립학회로 보냈는데 이 왕립학회라는 데는 이름은 왕립인데 전혀 왕이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아마추어 과학,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아무튼 과학자들이 스스로 모여서 만든 조직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추어한테도 굉장히 뭐 전혀 제한 없이 문호를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이면서도 업적을 왕립학회를 통해서 발표한 사람이 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줄이 이제 체계적인 과학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써서 보냈는데 과학자들이 잘 안 읽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과학의 논문의 형식으로 쓰질 않았기 때문에 잘 읽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당대의 최고 과학자 중에 하나인 윌리엄 톰슨 또는 켈빈 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논문에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톰슨이 줄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줄을 소개시키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줄이 비로소 많이 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19세기에 이제 이 전기와 자기라는 이전에는 모르던 새로운 현상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 몰랐던 건 아니고 이전에도 알긴 알았는데 이전에는 뭐 그다지 발전하지 못했던 현상이 이 전기라는 현상이 19세기에 들어서 급격하게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유가 있죠. 뭐 저절로 그렇게 갑자기 발전할 리가 없습니다. 전기가 19세기에 급격하게 발전한 이유는 1800년쯤에 그러니까 19세기가 막 시작할 때 이탈리아의 볼타라는 사람이 전지를 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지를 발명해가지고 이제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볼타가 전지를 발명하기 전에는 전기라는 현상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전기 현상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번개를 마음대로 우리가 이용할 수도 없고 사실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꽤 뒤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전기라고 하면은 이 마찰 전기밖에 없습니다. 이 마찰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19세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9세기에 볼타가 전지를 발명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전기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19세기 말에 포인팅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에 의하면은 자, 요쪽 요항은 뭐냐 하면은 전기가 뭔가 물질하고 관련하면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일입니다. 뭐 전기가 흘러서 열이 난다든지, 전기장 때문에 뭐 물체가 움직이다든지 그런 에너지들. 그 다음에 요것은 전기장과 자기장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걸려 있으면 그 안에 에너지가 이렇게 저장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를 보면은 이것은 뭐냐면 전자기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기면은 그만큼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있을 경우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자기가 들어오더라도 에너지는 전체적으로 보존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라이프니츠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사실 대부분의 운동에서는 운동 에너지뿐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쳐야 이제 일정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어디선가 열로 새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까지 포함해야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만일 전기 현상까지 고려하면 그것까지 다 합쳐야 보존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뭔가 우리가 닫힌 물리계를 생각하면 닫힌 물리계라는 것은 주변하고 뭔가를 더 이상 주고받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 에너지를 주고받으면 에너지가 변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럼 당연히 변합니다. 뭐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 닫힌 물리계에서 이 전체 에너지는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전체를 다 더한 것이 하나의 숫자로 나올 것이고 그 숫자는 보존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것은 보존되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에너지가 발전해 온 걸 보면은 에너지라는 게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탐구했다기보다는 뭔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양을 찾으려고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점점 더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열, 전자기 뭐 이런 것까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양을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보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더 근본적인 거고 더 먼저 존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도 뭔가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믿음처럼 보입니다. 자연철학자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어떤 그런 게 존재해야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에너지에 대한 탐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 그러니까 정말로 형이상학적인 믿음인 걸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서 20세기 전반에 에미 뉘터라는 독일의 여자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있었던 모든 여자 수학자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대학이 여성에 대해서 유독 그 폐쇄성이 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뉘터는 30년대까지 독일에 있었는데 결국 대학에서 자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를 얻지 못하고 겨우 책상만 얹어서 대학에 들어오는 것을 허가만 겨우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아인슈타인의 첫 번째 부인은 이제 슬라브 쪽 사람인데 독일의 대학으로 처음에는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받아주질 않아서 당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취리히의 대학으로 와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듯이 아마 독일의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20세기 전반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자, 아무튼 이 에미 뉘테르라는 이 수학자가 굉장히 많은 업적들을 여러 가지 남겼는데요. 물리학 분야에서 이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물리계에 어떤 대칭성이 있으면은 그 대칭성에 따라서 보존 법칙, 뭔가가 변하지 않는 법칙이 하나 존재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양이 뭔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반적인 수학적인 법칙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칭성을 우리가 시간에 대한 대칭성을 생각하면은 시간에 대한 대칭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됩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걸 이제 그게 에너지라는 게 아니라 물리 법칙이 시간에 대해서 대칭일 때, 즉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을 때 뭔가 보존되는 양이 있죠. 그걸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보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물리 법칙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시간이 지나서 변했다. 어제 다르고 지금 다르고 내일 다르면 그건 우리 물리 법칙이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은 그냥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한 당연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하게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리 법칙이 존재한다면은 수학적으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전혀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라 애초에 물리 법칙이라는 것의 본성 자체가 에너지가 보존되도록 돼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좀 잠깐 쉬는 의미에서 지금 에너지 보존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에너지 절약 얘기를,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들으면 이제 항상 에너지 절약이란 말이 이렇게 따라오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이런 말을 들으셨을 텐데, 아니 근데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그걸 어떻게 절약을 하냐, 절약이라는 건 뭔가 아껴 쓴다는 말인데, 뭐 어차피 보존되는데 그걸 어떻게 절약을 하고요, 왜 절약을 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에너지 절약한다고 할 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봅시다. 젊으신 분들은 굉장히 낯설지도 모르겠는데, 빈 방에 전등을 끄고, 그다음에 겨울에 실내 온도를 너무 높이지 않고, 요즘은 여름에 너무 낮추지 않고가 더 실감나겠네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안 타고 대신에 걸어가든가 자전거 타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근데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에너지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걸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면은 에너지는 그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건전지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플래시에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그 화학 반응에 이어서 생긴 전위차 때문에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전구에 불이 켜지고 에너지가 이제 빛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모든 경우에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으니까 변하지 않고 같은 숫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항상 같은 숫자로는 같지만 그 형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다른 변하는데 또는 전달되는데 별로 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툭 치면은 골프채의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있던 공의 운동 에너지로 아주 쉽게 전달이 돼버립니다. 더욱 쉬운 거는 뭐 높은 데서 떨어지면은 내가 떨어지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다 떨어지고, 이 위치 에너지는 나의 운동 에너지로 전달이 돼가지고 부딪힐 때는 다시 또 다른 에너지가 돼서 내가 아픔을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무지무지하게 다양합니다. 뭐 열 에너지, 역학적인 에너지, 원자 핵 에너지, 화학적인 에너지, 전기 에너지, 또는 전기 에너지뿐 아니라 좀 더 복잡하게 전자기 에너지가 되면 이제 빛이라든가 라디오 같은 걸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수프를 끓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을 녹일 수도 있고 성냥불 켜는 거,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도 다 에너지에 관련된 행위들이죠.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숫자로는 나타낼 수 있는데 에너지가 어떤 모습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한다는 게 사실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절약인 건 뭐냐, 이런 개념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쓸모 있는 에너지, 쓸모 없는 에너지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쓸모 있는 에너지는 뭐냐?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형태로 변환하기 쉽고, 그다음에 저장해 놓기 쉽고, 저장 놔뒀더니 어느새 없어졌더라, 이런 별로 쓸모가 없겠죠. 그다음에 전달하기 쉽고, 우리가 에너지를 하나 가졌으면은 저기 가서 일을 해야 될 때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저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야 될 겁니다. 아마도 옛날에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우리가 먹는 거였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은 내가 직접 하면 되고, 예, 변환하기 쉽죠. 저장하기 쉽고, 하다못해 살이라도 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기 쉽고 제가 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에너지 저장 방법이죠. 이 몸에 저장하는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하고 싶으면 이제 가축에다가 가축을 먹여서 소를 가지고 밭을 끈다든지 뭐 그런 걸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불의 형태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증기기관 같은 게 이제 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점점 더 전기 에너지로 수렴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요즘 새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는 냉난방을 전부 다 전기로 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건물만 해도 원래는 이제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원래는 그 스팀이라고 하죠. 한쪽에 그 물 끓이면은 증기가 끓는 물이 들어오는 라디에이터가 있었는데 다 없애고 전기 난방으로 바꿨더라고요. 사실 생각하면 조금
좀 무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발전하라고 불을 떼서 물을 끓여갖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수십 수백 킬로를 날라오게 해가지고 그걸로 다시 따뜻한 열을 나게 해서 나한테 보내다니 굉장히 뭔가 비효율적인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어떤 의미에선 효율적인 겁니다. 아마도 에너지 측면에서는 낭비였겠지만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편하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쓸모 있는 형태로 이제 가능한 한 쓸모 있는 형태로 남겨놓는 걸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절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미묘한 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을 이런 말들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리학자가 아니라 물리학과에 들어가면은 맨 처음 배우는 개념들입니다. 힘, 일, 그다음에 일률. 자, 그것이 이제 일률이라는 말은 굉장히 낯선데 파워라고 하면 이제 훨씬 잘 와닿으시겠죠. 이 중에서 에너지하고 관련되는 것은 그러니까 에너지 그 자체인 것은 소위 말하는 일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죠. 일률이라는 것은 와트라는 단어를 쓰고 힘은 이제 뉴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일률 파워라는 것은 우리가 성능이라고 부르는 것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능이 좋다 하는 것은 이제 파워가 큰 것을 성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에너지가 많아도 파워가 약하면 안 무섭고 파워가 세야 좀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는 아까 일이라고 했는데 일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일한 결과입니다. 일한 결과가 이렇게 쌓여 있어야 일을 한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썼어도 결과가 없으면은 일한 게 아닙니다. 자, 파워와 일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숫자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질 1kg 안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에너지의 양들입니다. 자, 첫 번째 총알은 이제 제가 이 자료는 이 책에서 옮긴 건데 초속 330m라는 거 보니까 이건 아마 권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총알이 이제 날아갈 때 에너지가 있겠죠. 그 총알을 1kg이라고 치고 계산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칼로리 단위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전기요금 낼 때 쓰는 킬로와트시 단위인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이제 1kg만큼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에너지. 그다음에 이건 폭약 1kg에서 폭발할 때 나오는 에너지.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아무튼 과자, 초콜릿 1kg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이건 석탄 1kg을 태우는 에너지. 버터 1kg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휘발유 1kg 태우는 에너지. 자, 소행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아무튼 뭐가 날라왔을 때, 그러니까 이 소행성의 속력은 지구상의 속력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되게 빠릅니다. 자, 근데 이 소행성이 1kg이라고 할 때, 그때의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라늄이 1kg 있을 때 에너지입니다. 사실 굉장히 우리의 상식하고는 달라 보이는 것이, 다른 것보다 요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자, TNT 그러니까 화약 1kg이 폭발할 때 에너지랑 비교해 보면은 초콜릿 칩 쿠키 1kg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은 게 아니라 7배나 더 많습니다. 물론 이 책은 미국 책이니까 초콜릿 칩 쿠키가 굉장히 달기는 할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아니 폭약 1kg이 터지는 것보다 초콜릿 칩 쿠키 1kg 안에 더 많은 에너지가 있다니 설마 잘못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초콜릿 칩 쿠키 1kg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칼로리 생각해 보시면 뭐 이 정도 드는 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마 뭐 대략 맞는 숫자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뭐냐? 에너지는 초콜릿 칩 쿠키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TNT는 파워가 큰 겁니다. 이 에너지가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깨지고 뭐 날아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초콜릿 칩 쿠키 1kg을 먹으면은 아마 한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휘발유라는 것이 가솔린이라는 것을 태울 때 나오는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에너지에 가깝습니다. 가솔린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자 그래서 이건
가솔린을 태웠을 때의 에너지인데 전지의 에너지는 TNT보다 효율이 나빠요. 이게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당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하는 효율은 아직은 휘발유에 당하지 못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에너지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총알하고 소행성은 이건 운동 에너지죠.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뭐 중간에 이것들은 다 화학 에너지예요. 화학 반응에 의한 에너지들인 거고 우라늄은 사실은 핵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뭔가 차원이 다르죠. 네.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와 파워를 이제 좀 더 잘 구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한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에너지 총량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파워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에너지 절약,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이유 같은 거에도 깊이 관련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잠깐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에서 떠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계로 들어와 본 거고요. 뭘 생각해 보자는 말이냐면은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에너지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에너지는 물리 법칙의 시간 대칭성에 관련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너지를, 그러니까 정확한 에너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뭘 제대로 알아야 되냐 하면은 물리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물리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 그거에 보존되는 에너지가 얼마인가를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사실들을 에너지에 관해서도 많이 알게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얽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깊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에너지가 시간의 대칭성에 관계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뉴턴의 운동량이라는 것은 공간의 대칭성에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물리법칙과 여기와서의 물리법칙과 여기의 물리법칙이 다 같다는 것에 관계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 있으니까 이 에너지와 운동량이라는 양도 당연히 서로 얽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얽혀 있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히 말하자면 에너지의 제곱 빼기 운동량의 제곱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어디서 봐도 변하지 않는 양이다 하는 결과인데 그 변하지 않는 양을 우리는 질량이라고 부릅니다. 뉴턴의 프린키피아의 첫 번째 줄이 뭐냐 하면은 물질의 양은 질량을 정의하는 것이 프린키피아의 첫 번째 줄입니다. 물질의 양은 밀도 곱하기 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어이없는 정의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과학 역사가들이 쓴 걸 보면은 이 정의를 비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질량이라는 것, 물질의 양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양입니다. 그 추상적인 양을 정의할 때 굉장히 구체적인 경험적인 양을 통해서 정의하느라고 뉴턴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엄밀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밀도라든가 부피는 우리가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이죠. 하지만 질량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뉴턴 역학에서 사실 질량이라는 것은 이제 흔히 이렇게 주어집니다. 힘을 주었을 때 얘가 얼마나 가속이 되느냐, 그 비례 상수를 질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인슈타인은 그 질량을 에너지와 운동량 사이의 어떤 특정한 관계로서 새로 정의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러고 나면은 만일 우리가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한다는 게 그러니까 가만히 멈춰 있으면은 P가 0이겠죠. 그럼 이 관계식은 뭐가 되냐? 유명한 E는 MC 제곱이 됩니다. 즉 질량이라는 것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이 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관계없이, 관성계와 관계없이 정해지는 에너지, 어떤 물질의 그 물질의 운동 상태니 이런 거와 관계없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바로 질량인 겁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의미를 더해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좀 더 본질적으로 에너지라는 것을 이제 구별을 해보면은 운동 에너지가 있고요. 역시 운동 에너지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운동을 안 하면 0이고 운동을 하면은 생기는 거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고 또 쉽게 잃기도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에너지라고 생각했던 열 에너지는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입자들, 뭐 이제 아마도 이제 분자나 원자들이겠지만 원자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바로 열 에너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것도 새로운 형식의 에너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질량도 역시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전부를 우리는 그냥 포텐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호작용의 에너지입니다. 뭔가가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사실 에너지라는 것은 값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기준을 어디다 세워놓고 그 기준으로부터 계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에너지와 질량은 어쨌든 양수여야 되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부호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보통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정의할 때는 이게 상호작용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없을 때를 0으로 이제 놓는 것이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둘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서로 속박되어 있으면 에너지는 음수가 됩니다. 에너지가 음수가 된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겠는데 뭔가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내가 그거를 떼놔서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할 때까지 떼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놈들을 떼놓으라고 에너지를 쏟아 넣었죠.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 넣어서 상호작용 안 하게 띄워놔서 0이 된 겁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에너지였어야 되는 거죠. 그 마이너스를 내가 채웠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에너지를 이렇게 일단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질량이라는 것은 질량이 혹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아닐까 뭐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것은 이 세 가지 형태, 질량과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에너지의 정의상 그렇다는 거고 이것이 현실로 존재할 때는 그냥 이거 다 뒤섞여서 숫자 하나로만 존재합니다. 이 숫자 안에 각각의 부분이 얼마가 들어있다 하는 거는 굉장히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계속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에너지가 어쨌든 하나의 숫자로 섞여서만 존재를 합니다. 아까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라는 거, 뭐가 합쳐져 있으면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를 이제 좀 뭐 구체적인 예로 하나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이 같이 있으면 묶여 있는 바람에 에너지가 들어가지고 원래의 질량들을 합친 것보다 합쳐놓으면 질량이 줄어듭니다.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크다가 아니라 부분의 합은 전체보다 작습니다. 이거 실제로 계산해보면은 네, 뭐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이건 이제 제일 간단한 수소의 경우 해본 건데 네, 수소 원자핵, 양성자의 에너지는 이렇고 전자의 에너지는 이래요. 그래서 이걸 더하면은 네, 굉장히 이제 자릿수가 많은데 수소의 에너지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자, 여기서 합이 조금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거는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요만큼이 나오는데 요게 양자역학으로 계산한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확히 알기 전에는 사실 이건 우리가 실제로 실험해보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18세기부터 화학자들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이제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걸 안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근사적으로는 뭐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건 정확하지 않고 이것도 이제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중간에 막 열이 나왔다 그러면은 처음과 나중에 질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 질량 차이만큼이 E는 MC제곱으로 해서 에너지가 된 겁니다. 다만 화학 반응에서는 그 질량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작아가지고 예를 들어 다이너마이트 1kg을 폭발시키면은
뭐 에너지는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어쨌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이 가시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나왔는데 질량 차이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학을 얘기할 때에는 질량은 그냥 보존된다고 간주하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대부분의 일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대치돼야 됩니다. 핵 반응뿐 아니라 화학 반응 역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이 식을 잘 보면 아까는 제곱이었는데 일단 그냥 에너지만 보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봤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질량에 의한 에너지보다 아주 아주 작습니다. 즉 이렇게 뭐냐 질량에 의한 에너지가 이만큼 있을 때 운동에 의한 에너지는 뭐 사실 이것도 너무 크게 그린 거고 아주 아주 작아요. 그래서 이놈의 운동 상태를 볼 때에는 질량은 그냥 큰 덩어리로 있다고 하고 또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없다고 생각하고 운동에 대한 에너지만 구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서 보통 물리학 시간에 배우는 운동 에너지의 형태가 됩니다. 요 둘의 경우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보다 아주 작은 운동 에너지를 다룰 때는 질량을 잊어버리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하지만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운동 에너지가 커서 질량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올바르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원래 식 그대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질량의 효과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핵 이하의 세계를 다룰 때에는 원자핵 이하의 세계를 다룰 때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높은 에너지로 뭐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할 때에는 이 원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그대로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지구 위에서 높이 위치 에너지를 따질 때에는 그냥 바닥에서부터 요만큼 올라와 있다. 요 높이만 따지면 됩니다. 저 지구 중심부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구를 떠나서 여기서 뭐 여기서 지구까지의 거리를 생각할 때에는 지구 표면에서의 거리를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때는 지구 중심부터의 거리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 바깥에서의 이 거리를 얘기할 때에는 지구 바깥에 멀리 가서 얘기할 때에는 요 지구의 지구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리와 비슷하거나 더 큰 거리를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라서 지구 바로 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위치 에너지를 여기서 내가 얼만큼 들었느냐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이 바깥에 가서 위치 에너지를 생각할 때에는 지구 중심부터 생각해가지고 그 얼마만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고 위치 에너지를 따져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질량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형태로 있는 한 그 질량이라는 것이 뭔가 에너지의 최종값 질량을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이 가질 수 있는 최소 에너지처럼 보입니다. 그 질량은 그래서 에너지로 쉽게 바꾸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질량 전체를 우리가 에너지로 바꿔서 이용할 수는 없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입자라는 개념입니다. 반입자라는 것은 입자와 모든 물리적 성질이 반대인 여기서 모든 물리적 성질은 이제 소위 양자역학에서 양자수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 양자수가 반대 부호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질량이라는 것은 둘 다 똑같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은 모든 물리적 성질은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0이 됩니다. 그런데 질량은 둘 다 플러스니까 두 배가 돼요. 그래가지고 질량만 남는데 모든 물리적 성질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의 형태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배의 에너지에 해당되는 아니 두 배의 질량에 해당되는 그 질량은 그대로 다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뭐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합쳐지면은 이제 전자가 주로 내는 에너지는 전자기력이기 때문에 두 개의 광자가 돼가지고 두 개의 전자 질량에 해당하는 MC 제곱이라는 에너지를 가진 광자 두 개가 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100% 효율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현대의 고에너지 가속기들은 그래서 최고로 높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의 입자와 반입자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둘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 모든 것이 다 100%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방금 전자와 반전자를 입자와 반입자를 갖다 놓기만 하면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사라져 버린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쉽게 사라져 버릴 거라면은 사실 그 입자라는 게 물질이라는 게 원래는 과연 있기는 했던 것일까? 확실하게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밖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물리학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물질의 근원이라기보다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우리는 양자장이라고 부르는데 양자장이라는 개념을 뭐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그냥 에너지 다발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그 안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에너지뿐인 겁니다. 정말로 존재하는 것은 에너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어쩌면 에너지와 거기에 몇 가지의 물리적 성질들이 합쳐진 어떤 그림자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뭐 얘기를 좀 한참 했는데요. 이제 에너지가 뭔지 좀 말씀하실 수 있게 됐을까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2부 패널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패널 토의를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옆에는 성균관대학교 이석천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이석천입니다. 예, 그 옆에는 오늘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넘치는 강연해 주신 경상대학교 이강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영입니다. 먼저 이석천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박사 때 천체 물리학, 우주론에 관해서 했고요. 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재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석천 교수님 소개가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데요. 저희 한번 눈여겨볼 만한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96% 구성물질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면서 99%의 정확도로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셨을 정도면 이제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은하들은 4% 정도밖에 안 되고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가 96%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인데 그 실체에 대해서 아직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96%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석천 교수님께서 우주론을 전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토의가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강영 선생님께서도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던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입자물리학입니다. 입자물리학은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 가장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자물리학 이론을 연구했고 또 마침 기회가 좀 닿아가지고 실험에도 몇 가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토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영예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이렇게 앉아서 토론하는 것은 저한테 굉장히 큰 영예 같고요. 학부 때 물리학을 공부했었는데 네, 선생님들만큼 잘하지 못해서 네, 지금은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학 중에서도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학의 방법, 그리고 과학의 개념들, 변화 과정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오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게 먼저 있고 그 보존되는 양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실험으로 증명이 될까 가능한 것인가 라고 한 질문이 드는데 혹시 실험으로 검증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하나라도 나왔으면 아마 그분은 벌써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건 모든 것의 근원에 이미 있다고 물리학자들은 거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 자체를 이렇게 엄밀하게 증명하는 그런 실험은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엄밀하게 증명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정말로 정확하게 증명을 하려면 완벽하게 그 닫힌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사실 지구상에서는 그런 닫힌 개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뭐 전자기파들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우주선도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직접 증명한다기보다는 아주 섬세한 실험들, 뭐 예를 들어 중력파라든가 또는 이제 중성미자처럼 아주 섬세한 실험들은 정말로 거기 일어나는 하나하나를 다 정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력파 외의 나머지 신호들을 빼내야 되니까요. 그런 실험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굉장히 정밀한 수준까지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논의할 주제는요.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우주 단위로 좀 확장을 해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주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물음입니다. 자,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강연 교수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물리를 시작할 때 항상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될 게 어떤 정의를 할 때 저희는 항상 가정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고립계, 닫힌 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여기서 리허설을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서 리허설 이거랑 비슷하게 미니 강연을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없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갇힌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물론 억압을 당한 건 아니고 갇힌 상태에서 여러분들하고 상호작용이 없이 저희끼리만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했지만 여러분한테는 그 일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할 때 뭐 항상 갇힌 게 고립계라고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주로 아까 이제 보셨듯이 빛 에너지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아까 강연하실 때도 보니까 상호작용이 상당히 좋으시던데 초코칩 쿠키만한 우라늄만한 상호작용은 요구하지 않고 초코칩 쿠키만한 상호작용을 주시면 더 재밌게 될 테고 그래서 우주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우주 자체를 닫힌 개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닫힌 개 혹은 고립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닫힌 개와 고립계는 뭐 비슷한 용어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닫힌 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신체를 보면 위쪽으로도 열려 있고 아래쪽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신체는 열린 개 혹은 뭐 닫힌 개 중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식사 후에 체중계에 올라가면은 체중이 변해 있죠. 네, 당연히 닫힌 개가 아닙니다. 열린 개입니다. 만일 우리 몸이 닫힌 개라면은 다이어트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 전에 살이 찌지도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그런 음식물뿐 아니라 뭐 피부를 통해서 이제 체온이 발산되는 거 이런 상호작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호흡 같은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막 운동하면서 내는 그런 적외선 같은 것도 있고 사실 우리 몸은 외계와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열린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엉뚱한 질문 같지만 사실 닫힌 개가 뭐냐 열린 개가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이석종 교수님께서 그 우주에서도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전제로 우주가 닫힌 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닫힌 개라고 하는 것이 성립해야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할 것 같은데요. 우주가
정말 다친 게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믿을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이론학자로서 이유는 실험적인 관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실험적으로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서 우주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는지를 이제 실험적으로 관측을 해다 검증을 해다 보면은 저희 지금이라도 이제 위키 같은 데서 구글링을 해 보시면은 우주의 전체 질량이 나올 겁니다. 아마 핸드폰들 요즘은 저희가 거짓말을 못 하는 게 금방 찾아보시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에 한 53승 킬로그램 나온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주가 닫힌 게고 그 안에서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빅뱅 우주론을 가지고서 얻어낸 도출해낸 결과고 그게 실험적인 결과고요. 만약에 다른 이론을 가지고서 한다면은 또 다른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초로 해서 빅뱅 이론을 따지다 보면은 닫힌 게라고 가정하에서 우리는 우주의 에너지를 알 수 있고 그 양까지 정확하게 실험적으로 도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강인 교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게 있으신지요? 저는 답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좀. 그 숫자가 우주 전체 에너지 숫자가 어디에서 어떤 물리량에 이렇게 나타날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사실은 관측된다고 관측을 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관측기를 통해서 관측기가 신호와 상호작용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시는 따가운 시선, 뭐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있지? 뭐 그런 느낌, 뭐 기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처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이제 신호들에 대해서 그 총량을 잴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빛하고 저희가 중력에 대해서는 별 같은 것은 빛으로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암흑 물질 같은 거는 암흑이라는 것 자체가 빛 신호가 온기 때문에 중력적으로만 관측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어떤 사과 하나의 무게를 재는 게 아니라 이론을 세워서 얘가 얼마 정도 분포가 돼 있을 때 내가 이런 신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론적인 예측이 있고 그 예측과 실험 데이터가 잘 맞았을 때 저희가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양이 맞고 있구나 한 99% 잘 맞고 있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우주 전체의 질량이 만일 바뀌었으면은 우주의 수명 같은 게 바뀌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반영이 되는 거죠. 어쨌든 매우 복잡한 관계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평평하다, 클로즈 됐다, 그러니까 닫혀 있다, 오픈돼 있다 말했을 때는 전체 총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상호작용이 너무 강하게 오셔갖고 이쪽에서 여러 질문이 오시는데 예, 그래서 예, 근데 아직까지는 우주가 평평한지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고 99.9%의 확률로 평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열린 겁니다. 우주는 불행히도. 예, 이 질의응답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저도 우주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중우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주 팽창, 가속 팽창 관련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일부 우주론 학자들이 이 멀티버스, 그러니까 다중우주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세계, 우리 우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많다, 우주가 많다. 근데 이 경우에 우리 우주 이외에도 다중우주라고 한 이름으로 여러 우주들이 존재한다면 과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 얘기하는 걸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 다중우주도 사실은 버전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대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우주가 있고 어쨌든 뭐 다른 우주가 또 있고 뭐 많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건데
만일 우리 우주가 어딘가 연결이 돼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는 것은 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에너지가 전달된다는 것은 뭔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쪽 우주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우주는 남의 우주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우리 우주라고 불러야 되겠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아무리 다중 우주를 생각하더라도 우리 우주만 생각하면은 여전히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을 해야 되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는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다중 우주론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제 좀 약간 피키 돼서 말씀드리면 우주론학자들은 아니시고 주로 끈이론학자들이나 이제 수학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도 암흑에너지라는 크기가 오늘 강연 들으셨지만은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크기가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예측 가능한 값이랑 관측한 값이랑의 차이가 10의 120승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0의 120승이라는 건 이제 저희는 쉽게 말은 하지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끈이론하는 분들이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우주 자체,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아니죠. 우주 자체가 어떤 진공 상태에 있을 확률이 한 120개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의 120승계.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가능한 한 우주, 그러니까 그 진공값하고 그 중에서 10의 120승계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우주만큼 작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사는 우주다라고 암흑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중우주를 도입해서 좀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 우주에 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사는 우주가 그 에너지값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우주 중에 우리는 하나에서 살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나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런 데서 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로또 맞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다중우주라고 했을 때는 이미 우리가 사는 우주하고는 상호작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중우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사는 우주랑 우리 우주랑 그 우주는 이미 별개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항상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냐면 나 고립돼 있는 내 우주 내에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중 우주를 가지고서도 뭐 그 우주 우리 우주가 사는 데서의 에너지 보존에 영향을 미치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끄떡을 해주시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이제 믿겠죠. 예. 그 첫 번째 질문이 그 다중우주 관련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가속팽창이론 관련된 것인데 우주가 이렇게 빠르게 점점 더 팽창을 한다 이런 이론에 만약에 따른다면 그 경우에도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주는 이론적으로 따지면 감속팽창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력은 인력이죠. 그래서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처음에 팽창을 했다가 그 팽창 속도가 작용하는 힘이 인력이니까 점점 팽창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인슈타인 이론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예측치였는데 실제로 우주는 한 45억,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가 138억 년인데 45억 년까지는 감속하는 우주였다는 관측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갑자기 45억 년 이후로 현재까지는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관측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암흑에너지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고 다행히도 그게 제 밥벌이가 되었고 그런데 가속 팽창을 하던 감속 팽창을 하던 그 우주 자체는 사이즈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이 없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에너지는 항상 아까 보여주신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정지 질량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에너지가 놀고 있는 배경은 바뀌더라도 밖으로 그 에너지가 나가지만 않는다면은 가속 팽창을 하든 감속 팽창을 하든 항상 보존될 거라고 저희는 그 결과를 통해서 예,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도 언급하셨고 우주론 하면 흔히 떠올리실 만한 것들인데요. 암흑물질 내지는 암흑에너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이 암흑에너지라고 할 때 아 그럼 그것도 에너지 일종인가? 혹은 그것도 변화될 수 있는가? 보존되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부끄러운 얘기지만 암흑물질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빛과 작용을 안 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 있는 이유는 빛이 와서 저한테 반사가 돼서 여러분 시신경에 들어가는 상호작용, 빛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저의 존재를 보시는 거잖아요. 암흑물질은 그렇게 관측이 안 되는 걸로 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제 관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력을 통해서. 근데 암흑에너지는 그러니까 암흑물질에서의 암흑은 빛과 상호작용이 아니어서 캄캄하다 하는데 암흑에너지라고 할 때 암흑은 정말 저희가 아무것도 몰라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괜히 왔다 오늘 도대체 자기도 모르면서 왜 앉아있냐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그게 뭔지 모르고 발견된 적이 없지만 걔가 암흑에너지가 어떤 성질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알진 않아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암흑에너지가 뭔진 모르는데 아 그게 뭔지는 더 잘 모른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고 너무 실망은 하시지 말고 여러분도 듣고 나셔서 모르시면은 아 제대로 오늘 내가 강연을 들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주론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우주론과 관련된 물리학적인 배경 이론이 일반 상대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미니 강연을 들을 텐데요. 코너 이름은 3분 과학입니다. 물론 이제 3분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3분 요리처럼 짧고 그것도 가볍게 다뤄본다는 의미에서 3분 과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 그럼 3분 과학으로 에너지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3분 동안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에너지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오셨으니까 평상시에 등가 원리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등가 원리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 상대성 등가 원리를 이해하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미 이해하셨다는 거고 감사하게도 이강영 교수님께서 필요한 배경 지식 수식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제대로 안 봤어서 몰랐었는데 제가 수식을 하나도 안 넣어서 걱정을 했는데 수식을 안 넣어도 되는 게 이미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뉴턴 역학이 얘기해 주는 거는 무엇이었냐면은 힘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질량이 뭐냐면은 슬라이드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운동 상태를 변하지 않고 저항하는 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관성. 그래서 F equal ma라고 할 때 m은 관성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력 뉴턴의 중력장 만유인력의 법칙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낸 게 그러니까 F equal ma는 그게 중력이 됐던 핵력이 됐던 전자기력이 됐던 어떤 힘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중력 같은 경우에 그 중에서 특별히 중력이 그 힘의 근원이다 할 때는 F equal ma는 mg라고 합니다. g가 바로 여러분들이 킬로그램 중 할 때 9.8m per second square 그랬을 때 그러면은 관성 질량이란 것과 중력 질량인 거란 것이 아마 여기서 이제 대학교 중학생분들도 계시다고 했는데 항상 저희는 m은 서로 같으니까 없애놓고 가속도가 g 중력 가속도랑 같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죠. 그게 등가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럼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정말 같냐? 중력을 매개하는 중력장에 의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중력장이 진짜로 중력을 작용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스핀이 2인 경우에는 실제로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은 같다고 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해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그러면 지구상에서 중력장치로 움직이는 경우나 내가 가속도가 G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움직이는 경우나 두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얘기죠. 즉 내가 어떤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곳을 날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가속도로 움직이는 곳에서의 물리법칙을 적용하든 둘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가 없이 등속도하는 경우에 E equal mc2라고 정지 질량에 대해서 할 수 mc2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정지 질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고 그 개념을 확장해서 가속도 운동하는 개에서도 물리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이 되는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이론은 우주의 시공간의 모양은 방정식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있죠. A는 B, A는 B와 같다. 그래서 우주의 시공간의 모양은 뭐랑 같냐면 우주에 있는 에너지와 압력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이 바로 등가 원리를 이용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나타내는 장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주의 시공간이라는 거는 4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좌변은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사실은 엄밀하게 나가면은 시간의 역수예요. 근데 여기는 에너지 사실은 질량 밀도인데 질량 밀도라는 건 뉴턴이 얘기했듯이 질량 밀도라는 거는 질량 나누기 부피니까 시간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밀하게 얘네들이 같다라고 하려면 여기에 하나의 예쁜 상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턴의 만유인력 상수가 신기하게도 여기에 들어가면은 우주의 시공간의 모양은 결국에는 우주의 질량 밀도 때문에 어떤 데는 볼록해서 닫힌 우주가 되고 어떤 데는 오목하게 열린 우주가 되고 어떤 곳은 평평한 우주가 된다라는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에너지를 이용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까는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물질만 다뤘었잖아요. 근데 이 방정식이 얘기해 주는 거는 물질은 결국 시공간이랑 같네. 그러면 그전에는 물질이라는 것이 시공간에 갇혀 있어서 그거를 고립계니 닫힌 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공간 자체도 에너지랑 상관이 있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중력파 같은 경우에 중력파는 시공간 자체가 떨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과연 에너지는 어느 거지? 라는 어느 게 먼저인지 시공간이 먼저인지 물질이 먼저인지에 대한 정의가 애매해지게 됩니다. 일반 상대성으로 보면은. 그래서 허블이 발견한 1929년에 발견한 팽창 속도는 허블 속도는 질량 밀도에 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팽창 가속도 1997년에 초신성에 의해서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발견된 것은 질량 밀도에다가 압력을 3배 더한 것과 비례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첫 번째 방정식은 에너지 보존으로부터 그대로 유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속도는 압력은 뉴턴 방정식으로부터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상대성 이론과 뉴턴 방정식의 유일한 차이는 압력 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주가 팽창 우주하고 있다는 이 그림 자체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저희가 3분도 이미 다 많이 사용한 관계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면은 강연 후에 또 사실은 팽창하는 우주 사이에 그러면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우주 나이가 점점 팽창하면은 가속해서 멀어지나요? 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요 작은 사이즈들은 얘 자체들의 그림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충 그린 것이 아니라 요 작은 개가 뭐냐면은 은하고, 은하라는 거는 10의 14승계. 몇 조죠? 10의 14승계의 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자체의 크기는 전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우주, 우리 은하 사이에 있는 나랑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질 거다,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가 특수상대성을 이론하시는 분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안에서 고립계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에너지를 정의해서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것들이 실험 관측과 잘 맞는데, 그럼 과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에너지라는 것이 물질로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론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은사님도 저한테 맨날 아, 요새 천체 물리는 어떤가, 그럼 저는 천체 물리는 안 하고요. 저는 우주론을 하는데요. 그럼 뭐가 다른가? 물리하신 분인데도.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의는 지금 중력을 하시는 분들의 정의예요. 우주론 하는 분들은 그냥 닫힌 게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저처럼 그냥 아, 닫힌 게야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 우주가 정말 닫힌 게야?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분은 중력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분은 좌변에 있는 시공간의 에너지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모른다. 왜냐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ADM 질량이냐 코마 질량이냐 본디 질량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학문에서 이름이 많다, 이론이 많다는 거는 뭐죠? 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난세의 영웅들이 나타나서 아, 내가 제일 세지, 누가 제일 세냐, 여포냐, 뭐 관우냐, 장류냐 서로 싸우는데 다 아니죠. 결국 통일을 못하고 누군가 후세에 사마이나 모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짧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주는 닫힌 게라고 말할 때는 그냥 대개 우주론학자들이 말하는 거고 정답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시면 가르쳐 주시고, 예, 그래서 모르시도 되고 그 대신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흥미로운 강연 감사드립니다. 모른다고 계속 하셨지만 사실은 그 연구의 최전선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강윤 교수님께서 뭐 보충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요? 아, 아닙니다. 예, 워낙 훌륭한 강의여서 아마 보완할 게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윤 선생님께서 그 에너지는 결국 하나의 숫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숫자면 결국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숫자, 큰 에너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그래서 흔히 그 가속기를 돌리면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마 입자 물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큰 가속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분야가 이강윤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속기를 돌리면 왜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에너지의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 아니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를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냥 높은 에너지, 그냥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를 초월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에너지를 얻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면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계속 더하면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그런 식으로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강한 상호작용을 그냥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운동 에너지는 조금씩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쌓으면 계속 쌓입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될 수 있죠. 가속기의 원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 그네를 여러분 뭐 조카라든가 아들 딸 어렸을 때 그네를 태워보시면은 그네 할 때 뒤에서 나는 똑같은 힘으로만 미는데 얘는 점점 더 세게 밀리죠. 예. 내가 준 에너지가 지금 계속 합쳐지고 있는 겁니다.
가속기의 원리가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양성자나 전자 같은 입자를 가속을 시키는데 그 가속 하나하나의 가속은 그다지 높은 에너지가 아니라도 됩니다. 전기를 전기장을 걸어 가지고 가속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면은 점점 더 그 운동 에너지가 쌓여 가지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쌓아서 얻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속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기를 돌려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돌리는 거군요. 또 계속 운동을 시켜서 운동 에너지를 축적해서 큰 에너지를 뭐 만든 말씀하셨는데 원리적으로는 꼭 돌 필요는 없고 직선으로 해도 되는데 네. 지구는 둥그니까 네. 직선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보다는 사실은 직선으로 하려면은 가속시키는 장치를 계속 만들어 붙여야 되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원 궤도를 돌게 해서 같은 궤도를 반복하게 돌게 하면은 같은 가속기로 같은 가속 장치로 이제 반복해서 가속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예, 더 쉽게 높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원형의 가속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중에서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를 만들었다. 그럼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그 높은 에너지라는 게 양성자 하나에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감을 하기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성자 하나가 이제 LHC에서 최대로 가속시켰을 때의 양성자 하나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대략 모기 한 마리 날아가는 정도 에너지밖에 안 됩니다. 아니 모기 한 마리 만들려고 그 돈을 들여서 가속기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기 안에는 양성자가 몇 개쯤 들어있냐면은 10하고 동그라미가 한 스물 몇 개쯤의 양성자가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양성자 하나에 그만큼의 에너지가 있다는 건 이제 어마어마한 에너지죠. 또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최고로 가속됐을 때의 빛의 아니 그 양성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의 99.9가 6개인가 붙습니다. 99.99999%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의 에너지입니다. 예, 그 말씀 중에 그 언급이 나왔었는데 그 유럽의 셀은 선에 있는 그 LHC라고 하죠. 대형 강입자 충돌기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관저신 적이 있고 근데 거기서 그 높은 에너지를 얻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거기서는 양성자 두 개를 가속시켜서 반대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면서 가속을 시켜가지고 정면 충돌시키는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본 대로 그 두 양성자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이제 100% 충돌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에너지 범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양자론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얘기예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다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무거운 질량을 가진 입자도 만들 수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관찰할 수 없는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에너지를 높은 에너지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과제고 또 그걸 이용해서 물리학에서 필요한 실험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예, 그 근데 사실 이 입자 가속기를 언급하면 큰 비용과 인력이 들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유지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그 국가 지원 정책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훨씬 더 쓸 데가 많은데 예산이 그렇게 큰 돈을 들여야 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과학자로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어려운 얘기만 죄송합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네. 뭐 사실 그런 거야 이제 정답을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뭐 가치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실험은 뭐 과학 실험에도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실험은 지금까지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을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옛날에 인간이 지구 전체를 아직 탐험하지 않았을 때, 자, 저 바다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아니 쓸데없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했냐. 아니 알았으면 안 갔죠. 그러나 그건 가봐야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험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제 그 시대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결정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 끊임없이 꾸준히 해온 일인데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큰 가속기를 운영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뭐 탐험 얘기로 다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탐험을 하면은 아무것도 정말로 아무것도 발견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 탐험하느라고 자 배 만드는 기술도 어쨌든 발전할 것이고, 가서 이 항해 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뭐 식량을 보존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이 배 위에서 선원들 다스리는 법 해가지고 굉장히 사실 부수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가속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속기를 하나 이제 개발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보통 가속기를 계획할 때는 지금 기술로 할 수 있는 가속기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이제 가속기가 이제 10년 뭐 20년 뒤에나 지어질 텐데 그때까지의 기술 발전을 감안해서 이제 결과를 얻을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이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가속기라는 것을 개발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기술 발전의 이게 드라이브가 돼주기도 합니다. 부수적으로. 예. 예. 감사합니다. 그 기초과학 지원이라고 한 게 사실 어려운 일이어서 그러나 너무 효율성을 좁게 해석하는 건 좀 우려하신 그런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 높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가 높게 그 측정이 되려면 가속기를 돌리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낮은 에너지는 어떨까요?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아마 에너지의 온도가 밀접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용도에서의 에너지 혹은 뭐 그보다 작은 에너지를 상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서로 미루고 계신 것 같습니다. 높은 에너지는 어쨌든 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뭐 한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주가 한계가 있으니까 뭐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보통은 높은 에너지 쪽에 한계는 생각하지 않는데 낮은 에너지 쪽에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운동 에너지는 양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열이라는 것은 작은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 평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결국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라는 것은 결국 하하는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은 온도도 최하, 그때가 최하 온도인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절대 영도예요. 그게 이제 적어도 거시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로 모든 물질들의 원자 분자가 다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이제 에너지에 우리가 보통 만들 수 있는 하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서 약간 첨언을 하자면. 그래서 이제 절대 온도 0도의 정의가 고전 역학적으로 봤을 때는 운동 에너지가 0인 즉 속도가 0일 때의 온도를 저희가 절대 온도 0 절대 0도라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제일 낮은 에너지 제일 낮은 온도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0 미트는 뭐가 있죠? 여기 수학자 대가분도 계신데 제가 정수로는 얘기하는 게 우습지만 0보다 작은 게 뭐가 있죠? 저희가 제일 잘 아는 게 0 바로 밑에는 음수 마이너스가 있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역학적으로 봤을 때 음의 온도가 가능하고 그때는 왜 그러냐면 열역학적으로 저희가 온도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엔트로피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고 그 정의를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 필요한 거는 온도 개념보다는 온도의 역수의 음수에 해당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온도가
어떤 물질의 분포 확률을 결정해 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마이너스 0도도 존재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의 온도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온도의 역수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일 낮은 온도가 0이었죠. 그 다음에는 쭉쭉쭉쭉 올라가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거고, 수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리학자들의 무지가 여기서 나오는데, 플러스 무한대보다 큰 온도가 마이너스 무한대 온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0도의 온도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온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이제 2014년도에 PRL하고 사이언스 페이퍼인데, 고체 실험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고요. 혹시라도 기사에서 음의 온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절대 0도가 제일 낮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마이너스가 있어 하시지 말고, 그때는 역수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마이너스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역수로 생각해 보시면 플러스 무한대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 같습니다. 음의 온도와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PRL은 Physical Review Letters, 죄송합니다. 저널, 그 물리학 분야에 가장 좋은 저널 사이언스, 중 하나. 사이언스가 더 낫겠네요. 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패널 토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그 객석에 계신 분들과 조금 더 상호작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텐데요. 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 좀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조명 때문에 뒷자리는 잘 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을 높이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질의를 못하신 분들께서도 물론 그 저희가 이제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이 강연 마친 후에 강연자 분들께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시간을 활용할 수 없어서,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학생 맞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가운데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중앙대 학교 철학과 철학 공부하고 철학과. 있는 학생인데요. 네. 네. 질문 주시죠. 네, 그 교수님 강연 되게 물리학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아까 그 뇌터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이 이론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형이상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형이상학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정당성 가지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적인 방법, 물리학적인 방법이라는 것도 어떤 형이상학적인 연구 방법 중에 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서 수학하고 다음에 형이상학하고 물리학하고의 차이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상당히 어렵고 또 철학적인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좀 넓게 그 수학, 과학, 뭐 경험적인 성격과 형이상학 이런 거에 대한 아마 전반적인 물음을 던진 것 같습니다. 청 교수님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보존되는 양이 있다고 생각한 것을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아는 법칙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로 있어서 어디엔가, 그래서 이제 그 법칙의 모습이 아마 이럴 거다 하는 믿음이었, 사실 형이상학보다 믿음 쪽에 좀 더 강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뇌터 정리가 말해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리학 법칙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어떤 그래서 그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수학적인 전개를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수식으로 쓸 수 있는 방정식이 되고 나서는 수학적으로 증명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맞는 말이다, 진리라고 이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위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이상학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믿음의 단계에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리고 엄밀하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명제가 됐다.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드린 말씀입니다. 형이상학과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를 지금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건 너무 예.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러니까 용어가 좀 다른데 저는 네더라고 그분의 성함을 계속하는데 네테르라고 하셨고 모르는 분인 줄 알았었는데 네더 정리가 얘기했던 게 시간에 대한 대칭성이 있으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사실 일반 상대성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단계가 아니라 수학적인 대칭성이 있으면 어떤 물리량이 보존이 된다는 것은 일반 상대성에서도 보존 적용이 되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물리 법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간 자체가 어떤 그런 배경으로서의 내가 대칭성을 좌표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래서 정지에 있는 개에서는 아니면은 그 등속도 운동으로 하고 있는 개에서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일반 상대성에서도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좀 더 고급진 단어를 쓰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으니까 킬링 벡터가 존재하면은 시간에 대한 킬링 벡터가 존재하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뭔지 모르셔도 되고 어디 가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한 방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죽여주는 벡터가 아니고요. 킬링은 사람 이름입니다. 킬링 벡터가 존재하면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고 그냥 뭔지 모르시겠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아까 손 드셨는데 저기 끝에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교수신문에 김재우 과학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 기사를 쓰고 있기는 한데 오늘 강연을 들어보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말 이게 오늘 에너지 관련 강연하고 관련된 질문이 좀 불확실해서 좀 제가 망설이긴 했는데요. 최근에 본 영화 중에 그 에드 아스트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큰 컨셉 중에 하나가 해왕성의 영상 신호를 이제 화성에서 주고받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일 처음에 강연하실 때 보니까 이제 파동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서 과연 화성에서 해왕성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비디오로 보는 것처럼 그런 영상 신호를 에너지 형태로 해서 보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건지 이제 제가 드는 질문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영화의 설정에서 보면 이제 주인공이 굳이 화성에까지 가서 이제 해왕성에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굳이 지구에서 화성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영화적 설정의 오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선생님께 저는 이제 영화는 아직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리가 멀면은 이제 뭐 아주 이상한 영화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전자기파를 가지고 신호를 주고받았을 테고요. 전자기파를 지상에서 우리가 안테나를 만들고 할 때는 꽤 지향성이 있게도 만드는데 그 해왕성, 화성 이 정도의 움직임이 있을 때 뭐 그런 거 하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 아마도 모든 방향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면 이제 이게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그럼 거리가 멀면은 그 이제 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이제 그래서 내가 처음에 낸 에너지는 이제 매 순간 그 커지는 구 표면에 이렇게 퍼지게 되니까 그 화성에서 해왕성이요. 아무튼 받는 쪽에서 볼 때에는 받는 그 작은 데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작아지게 됩니다.
구의 표면이 커지는 만큼 작아지게 되니까 사실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이제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감안해서 아마도 신호를 주고받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뉴호라이즌호가 명왕성 근처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 보낸 거 지구에서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받아보는 게 그 정도도 가능은 할 겁니다. 그리고 화성으로 왜 나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성 가는 게 쉬우면은 화성이 더 지구보다 바깥에 돼 있으니까요. 조금이나마 거리를 줄였으니까 받는 신호를 뭐 조금이라도 더 크게 받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전문을 하자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오래된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천문학이잖아요. 천문학을 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천문학을 왜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별빛이 보이니까. 별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그리스 때부터 눈 감고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지금보다도 더 잘 보이는 별들이 보였으니까 호기심이 당연히 생겼고 그러니까 보이니까 봤겠죠. 그러니까는 호기심이 생긴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 법칙 중에는 대부분의 보존력은 이제 거리의 제곱이 되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에너지 보존 때문에 레디에이션이 나오면 구표면상으로 나가는 표면에 비례하는 양만큼 밀도가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물리량이 지나가는 선속은 그 신호의 표면적을 곱한 거가 소스 되는 거랑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R 거리에 제곱하는 게 항상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존량이라는 거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금도 달까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저희한테는 레이저가 있죠. 이제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형으로 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방면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직진성이 좋은 강력한 빛을 쏴서 그 표면에서 반사가 돼서 돌아오는 걸로 실제로 달의 거리도 그런 식으로 레이저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거의 진공이기 때문에 얘가 빛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까처럼 구면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에너지는 손실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점점 넓어지니까 그 빛의 소스로부터 근데 그거를 막아주고서 일방향으로 나가게 하면은 그 세기는 빛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어떤 거랑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진공에서는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그 빛이 세기가 그대로 갔다가 다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만큼 강력한 레이저를 만드냐에 따라 차이일 뿐이고 그다음에 별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지금 이경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으로 퍼지니까는 거리에 제곱하는 양만큼 줄어드니까 정말 큰 소스가 아니면은 그 빛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저도 영화를 못 봐서 화성에서 가신 거는 지구상에서는 그래서 운 좋게도 별을 본다는 거는 아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까먹었는데 별을 본다는 거는 저희가 가시광선대 영역을 본다는 거죠. 운이 좋게도. 그러니까 사실은 가시광선대 영역이라는 게 주파수가 상당히 좁은 영역인데 그 별빛이 우연치 않게도 우리가 관측하는 게 가시광선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실제로는 대기 때문에 많은 신호들이 못 들어오거든요. 대기층에서. 그래서 아마 우주 지구 밖으로 뛰어서 하는 게 제일 근데 뭐 인공위성보다는 그래도 화성이 좀 더 멋지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예,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운데 손 드신 분이 계신데 저기 마이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인데요. 그 물리에 평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운동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이라고 하는데 이 v가 그 상대 속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 에너지도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중력의 세기하고 그 운동 에너지하고 혹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 v가 상대 속도면 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예, 뭐 그건 물론 그러니까 역학의 모든 법칙들은 우리가 이제
어디든지 관성계를 택해서 관성계라기보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실험을 하는 그 계를 택해서 해야 되니까요. 그 계를 한번 택하고 나면 그 계에서 이제 모든 값들 정의하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둘 사이의 움직임을 볼 때 내가 그 둘 중에 어느 한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하나가 움직이는 거는 이제 다 상대 속도죠, 사실은.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내가 있는 그 좌표계에서 볼 때는 사실 뭐 상대 속도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놈의 속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중력하고는 중력과 운동 에너지 자체는 뭐 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중력이 센 곳에서는 얘가 중력에 의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갖게 되니까 뭐 같은 거리를 떨어졌을 때 더 많은 중력 에너지를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러니까 뭐 큰 무거운 행성, 밀도가 높은 행성에서 내가 뭘 떨어뜨리면은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겁니다. 훨씬 많은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될 거예요. 다만 에너지끼리 전환되는 데에는 뭐 전혀 뭐 제한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중력 자체와 뭐 운동 에너지는 사실은 뭐 전혀 원래 이론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는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마 좀 더 심도 깊은 질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마 뭔가 좀 다르게 염두를 두시고서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자체는 등속하는 운동에서는 관측자 내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이 동등하기 때문에 등속도가 0인 경우에도 물리법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이론 입장에서 보면은 에너지는 등속운동을 하던 상대속도가 있던 없던 상대속도를 0으로 놓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름다운 거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왜 우유까지 E는 MC 스퀘어며 뭐 별의별 거에 다 그 공식을 쓰는 이유는 아인슈타인은 뉴턴 방정식을 풀 필요가 없거든요. 힘이라는 개념을 전혀 빼버렸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힘이 시공간을 바꿔놨고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지오대직이라는 그러니까 시공간의 모양이 결정이 되면은 물체는 그 시공간 상에서 최단 거리로 움직이는 경로를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제일 적게 드는 경로라고 네더가 보여준 거고요. 그러니까 그 변분법을 쓰면은 그래서 아마 제가 이야기로는 중력을 말씀하실 때 일반 상대성 입장에서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힘의 개념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의 아름다움은 그 시공간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물질이 에너지가 시공간을 뒤틀어놨고 그 중에서 최단 경로로 가는 게 모든 물질이 따르는 경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죠. 아인슈타인 거는. 그래서 혹시 그런 개념이신지 대답이 됐나요? 아닌가요? 네, 대답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과학 외전 시간에 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이미 2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뒤편에 여학생 마이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 맞습니까? 아, 네.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요. 우주의 질량이 바뀔 수 있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주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에 따라 이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 질량이 바뀐다는 게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우주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가 이제 앞에 한 단어가 생략된 건데 이제 관측이 가능한 우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우주에 무언가가 들어올 때 관측이 된다면 그것 또한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주의 일부가 아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질량이 바뀌는지 그러니까 열려 있는 우주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모르시는 게 더 많은 아주 훌륭한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사실은 우주의 질량이 10에 53승 킬로그램 정도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관측 가능한 닫힌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량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기준으로 해서 중력 이론을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주론하고 중력하고 다르다는 게 아마 좀 생각이 어려우실 텐데, 그러니까 우주론을 하는 분들은 우주의 배경이 딱 하나로 결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물질이 보존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보시면 좌변에 시공간이 있었고 우변에 물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공간 자체가 물질의 에너지랑 똑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력파를 관측을 했다는 거는 시공간이 뒤틀려서 생긴 에너지를 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물질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거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우주에서, 그럼 다른 우주 밖에,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서 에너지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아마 50년대에 태어나셨으면은 훌륭한 역사에 남는 우주론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프레드 오일이라는 분이 정상 우주론으로, 그러니까 프레드 오일은 빅뱅 이론을 반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빅뱅 우주론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분은 프레드 호일이에요. BBC 라디오에 나와서, 그러니까는 감옥부나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원시 파이어볼이 있다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주 초기에 가면은 대폭발이락도 있었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서 한 게 빅뱅이고, 사람들이 원시 파이어볼보다는 이게 더 좋네 해서 빅뱅이란 이름을 명명한 거고, 빅뱅은 대폭발이 아니에요. 그냥 팽창한 우주를 기술하는 거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빅뱅은 우주의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는 점점 작아져서 우주가 감속 팽창하는 거를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정상 우주로는 아니다, 우주의 밀도는 계속 동일해, 밀도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아까도 보여주셨지만 질량에다가 볼륨을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동일하게 계속 나가 해준 게 정상 우주론이고, 그거는 지금은 사실은 관측적으로는 덜 선호가 돼요, 빅뱅보다. 예, 나중에 아마 좀 더 자세히 끝나고 질문. 예, 질문으로부터 빅뱅 이론의 빅뱅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알게 됐는데요. 흥미로운 질의응답 감사드립니다. 아마 질문이 더 있으실 테지만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마친 다음에 강연자 그 패널 같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그 이후에 과학 외전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 교수님께 오늘 참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강연 주제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막막했는데,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을 저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느라고 뭔가 물리학의 근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 시간 많이 보냈고, 물리 뉴턴 법칙의 제3법칙이 뭔지 아시나요? 작용, 반작용. 반작용이 없는 힘을 가짜 힘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원심력이거든요. 원심력은 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작용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진짜 힘을 많이 배서 상호작용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조심히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교수님께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 예고를 알려드릴 텐데요. 다음 주 강연을 위해서 멀리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을 함께 연구하시는
세계적인 석학 중에 한 분이신 다니엘 리 교수님께서 오십니다. 강연이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동시 통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걱정 없이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토론을 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서보니까 과학에 대한 여러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궁금증으로 아마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이 에너지가, 이 열정이 10주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묻고 또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